아니라 씨발 뭐야 썰은 대로 없네. 서렌더는 퀘스트고요. 구두기는 그냥 사제 같은데. 약간 가짜 사제네요. 코드기가 약간 덱메이커 스타일 있거든요. 근데 코드기가 오늘 된건 멸로. 약간 뭐 그렇게까지는 뭐 특별한 보이지 않죠? 발명가를 넣었네요. 좀 특이하긴 하네요 이거는. 잘 안 들어가는 카드인데 요즘에는. 고비 좀 해야 돼. 체력을 좀 회복하고 싶긴 할 거예요. 이건 일부러 가져온 건 얘기 코드. 그렇죠? 들어 많이 봐 보려고 지금 모아야 돼. 지금 한 파츠도 안 나왔어요. 파츠가 보통 드루이드가 되려면 세 파츠가 필요한데 벨렌 라자 그리고 죽긴데 한 파츠도 안 나왔죠. 모아야죠 이걸로. 하나 둘 동료를 할까 침묵을 걸까 고민하고 있죠. 고민할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영코스테. 협찬장 이모티콘 보냈는데 카톡 좀 봐주라 블러드 트레일. 그래요 보겠습니다. 아유 로교 형님이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. 아이고 아유 로교 형님이 치킨 한 마리 또 보내주셨. 치킨 부자되겠다. 제가 또 생일 때는 다 똑같이 더 한 거를 제가 버튼을. 아유 이모티콘 감사합니다. 캐장콘 한 개 보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 로교 형님이 또 아유 제가 또 더 한 거 지금 제가 사기 때문에 더 한 거 아우 감사합니다 로교 형님. 오케이 이거는 또 모르죠. 이렇게 되면 또 모르는 게 모르게 됐죠. 자, 코드기 씨가 카즈쿠의 물량 쓰는가요? 여기서 갈증나면 대박사가 치는 거긴 하거든요. 아, 저 그렇죠, 그렇죠. 이걸 써야죠. 체력 업을 해주고 퀘스트가 지금 되게 늦게 깨지고 있어요. 때리고, 그렇죠, 때리고. 여기서 지금 갈증나면 오히려 손해인데요. 아, 좀 다음 턴으로 넘기는 거다. 아, 갈증 나오면 손해요. 안 나오면 되지 그러면. 그렇죠? 아하! 내는 것까지 좋습니다. 턴 종료까지 누르고. 김성주 씨는 지금 두 번이나 남았기 때문에 한 턴만에 깨긴 좀 힘들 겁니다. 맞죠? 아니야, 아니야. 실주돼 있는데 초대 달 해달라고 하면 하면 되는데 실주돼 있어. 근데 뭐 귀찮아가지고 그냥 용킨 거미줄을 풀어볼까. 여기서 퀘스트 이번 턴에 깨는 게 되게 좋거든요. 아 역병 좋아요. 이 깨면서 드로까지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이런 덱은 보통 말리고 쓰고 막 콤보 덱일 거란 말이에요. 그냥 힘으로 미는 덱이 아닐 거란 말이죠.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말리고 쓰 2단계 잡혀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어요. 봉파의 공주 같은 거 잡힐 수도 있고. 저기 제일 좋은 거는 퀘스트를 깨고 들어가는 건데 그게 지금 사정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써버린 모습이고요. 말리 얼매자 익스 그 봉파의 공주의 말리의 얼매자까지 쓰는 그 덱이겠죠? 다이섬 한 방에 22등 나오는 그 덱이겠죠? 그게 요즘 유행하니까. 이건 전부 다 정리됐죠? 정리하고 여기서 북녘골 내고 힐하고 저거까지 내놔요. 그게 가장 이쁘긴 하거든요. 그게 가장 이쁘긴 해요. 치마를 쓰나요? 치마를 쓰면 못 잡거든요? 많은 드론 하긴 해요.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저 4코스트 논발명가부터까지 내고 했어야 됐었죠? 그럼 못 잡아요 그러면. 저는 논발명까지 내고 아까 하는 게 저런 드론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. 조금 이 선택은 조금 이거 좋네요. 힐까지 와 드로 뽕 그냥 막 쫙쫙 빨아당기죠. 좋습니다. 힐까지 했나요? 했나요? 했네요. 어 많이 뽑았어요 이번 턴에. 제대로 뽑았습니다. 제대로 했어요. 사도 깼죠. 바로 깨겠죠. 안 내리고 한 개도 없으니까 지금 내겠죠.
되게 8장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. 다 남 근데 북녘골 있으니까 북녘골 어떻게 해봐야 돼요 이거. 광명 이번 턴 한 개는 뽑아놔야 될 것 같은데요. 제종교 노말마가 나오고 가자 그 코치스트 나오고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건데 정리도 지금 잘 안 되죠. 이걸로 때리고 이걸로 이거 정리하고 그래도 안 돼요. 코스터 이거 이건데 나무 코스터 사람 코스트. 그러면 그렇죠. 저거 때리고 힐을 1로 주고 드로우로 보고 이걸 넣으려고 하네요. 잘해요. 호두기 확실히 잘합니다. 되게 뭐 개쓰기 났네요. 때리고 그러면 이걸 써가지고 다시 넣어버리는 수가 있죠. 이게 최대한 최대 제 이거 쓸 거면 제일 좋은 선택이었어요. 그렇죠. 이것까지 넣어줘야죠. 야 호두기 잘해.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이었어요 이번 턴에서. 주야가 안 나왔어요. 어쩔 수가 없어. 근데 안 나온 거는 사진이 어쩔 수가 없어. 나오고 안 나오고 싸우기 때문에. 자, 써니 선수 이번 턴에 끝낼 수 있나 없나 싸움이거든요. 드로우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. 두 장 봤나요? 저 퀘스트 깨고 한 장 봤죠. 아! 저거부터 냈다? 저걸 난 들고 있는 게 어땠나 싶은데? 나중에 말리내고 저걸 해서 19에서 다시 만든다면 저건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았나요? 들고 있는 게 나았을 건데. 패가 10장이었나요? 뺄 게 한 개도 없나요? 패를 모르니까. 근데 방어도 막 올려도 사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했나? 실수가 약간 멈칫하긴 했거든요 내고? 내고 좀 멈칫하긴 했어요 근데. 확실히 맞죠? 내고 멈칫하긴 했어요 근데. 아이고 전서현님께 41명 오스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버텨서 이기려고. 맞아요. 버텨서 이길 수 있어요. 근데 아직 파츠 한 개도 안 나가지고 지금부터 갈 필요가 있나? 되게 몇 장 남았어. 되게 많이 남았네. 드로우 카드 쓰려고. 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구나. 드로우 보겠죠? 시간 지나면 어떻게 랜덤을 한 개 선택되나? 방어도 6에 방 1. 좋아요. 야, 드럽게 못 뽑는다 이 사람 또. 나나 유부초밥 호스팅 복수입니다. 그래요? 호두기가 지금 못 이기는 거 알고 빤스를 해버렸죠. 그럼 이제 서렌더의 등수가 10등 안으로 가는 건데 자 그럼 이 라인들이 만나겠죠. 제가 뭐 지금이라도 옛날은 등수를 유지를 했어요.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제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무슨 덱을 굴리는지 정보가 이제 파악이 돼요. 이쯤 되면은 아 저 새끼 저 덱 굴리는구나 만나기 싫다 저거를 적덱을 짜서 가거나 아니면 안 만나려고 피합니다. 돌리는 거 보고 대전 뭐 진입했죠? 들어갔네요. 누구는 서렌더는 약간 피했네. 저 대기 좀 마음에 안 들어봐요. 예. 방금 전에 서렌더 선수가 이겼는데 사전에 좀 마음에 안 들어. 코드기가 마음에 안 들어봐. 붓기가 그래가 코드기를 살짝 피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. 코드기를 보러 갑시다.